제14호 태풍 찬투가 내일 오후 3시 부산 남서쪽 160km 부근 해상을 지날 것으로 예보된 가운데 울산시가 수자원공사와 한전 등 관련 기관과 합동으로 긴급 재난 대책 회의를 열었습니다. 이번 회의에선 태화시장 일대 등 상습 침수 지역 대비책과 출입 통제 여부 등을 점검했습니다. 또 최근 가을 장마와 태풍으로 지반이 약해진 만큼 주택가와 인접한 산사태 취약 지역과 급경사지에 대한 주민 대피 계획도 살폈습니다.